한쪽 후보가 사퇴를 함으로써 이제 문재인 후보만 야권의 주요 이제 그 후보로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사실은 대선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다시 말하면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아름답게 해서 그 게임을 끝을 낼 수가 있었다면은 굉장히 파괴력이 있었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그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그런 단일화 룰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결국은 상당히 서로 상처를 받는 이런 모습이 된 거고, 특히 안철수 후보, 이제 전 후보죠. 전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섭섭하지 않을까. 특히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같이 계속 갈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.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. 따라서 어제 사태는 사실 민주당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뼈아픈 이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네, 박 교수님.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오늘까지는 후보라고 이야기를 한 게 편하겠습니다. 후보가 어떤 단일화 과정에서 어떤 인간적인 좀 내상을 입지 않았으면 좋았겠다. 상당히 좀 아쉽고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. 어쨌든 이제 뭐 여기서 문재인 후보한테 문을 열어준 셈이에요. 그래서 후보가 단일화가 됐지만은 또 하나의 위기가 지금 분명히 저 야권 전 진영이 좀 와 있습니다.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. 그동안에 이제 후보 단일화 과정을 보면은 문재인 안철수가 이 정권 교체하고 이 정치 쇄신이라는 두 가지 수레바퀴로 굴러온 셈이거든요. 상당히 희망이 있었어요. 그런데 졸지 정치 쇄신이라는 바퀴 하나 빠져버리는 상태에 단일화를 맞이한 게 지금 문재인 후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측을 하면서, 이거 뭐 정확한 통계표는 아니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, 만약에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은 비정상적으로 해도 약 20% 가까이가 이탈할 수가 있겠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. 비정상적인 이탈 과정에서 더 비정상적인 단일화 과정에서 더 이탈표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입장, 민주당에서는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당장에,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손을 끌고 오는 것보다도 국민들이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단일화 과정을 멋있게 못한 것은 좀 사과를 하고 국민들하고 정말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. 특히 그 이번에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.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후보를 사퇴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은 안철수 후보를 두 번 죽이는 겁니다. 제가 알기로는 지지율이 경선을 포기할 만큼 떨어진 건 아니었고 박빙의 승부였습니다. 그 상태에서 안철수 후보가 물러났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,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 쇄신이라는 정치 생명력을 그대로 좀 가지고 있다,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그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이 국민들, 즉 지지하는 국민들이죠. 국민과 안철수 후보가 같이 하도록 갖고 있는 노력을 당장 해내야 된다.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런 어제 갑작스러운 어떤 사태 파동이 또 하나의 멋있진 않았지만은 멋진 단일화를 이뤘다는 걸로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회이자 지금 위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. 네, 전영기 위원님. 오늘 그 주제가 그 대선 기상도 아닙니까? 그래서 근데 기상을 보긴 봐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기상을 보기 전에 어떤 그 대선의 어떤 가치 이런 측면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. 어제부터. 안철수가 뭔가, 2012년 한국 대선에서 안철수는 굉장한 가치였다고 생각합니다. 그 꿈의 정치, 그 꿈의 정치가 그 파산한 거죠. 현실 정치의 그 힘 앞에서 무너진 거고요. 저로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. 왜냐하면 벌써 66일 됐습니까? 안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할 때 저는 아주 기억하는 게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한번 극복하고 싶다는 말이 굉장히 더 와닿습니다. 이 증오와 분열이라는 게 거대 정당이 오로지 그 묻지마 집권 혹은 묻지마 재집권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그 싸우고 소모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 거대 양당 정치에 대해서 이걸 한번 분노, 증오를 극복하고 분열을 이겨보자고 해서 새 정치를 내려온 거거든요. 이 새 정치라는 건 안철수와 아주 물리적이고 육체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. 아무리 안철수가 단일화를 문 후보라 한다고 해도 안철수 없는 새 정치는 사실 어떻게 형체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는 물러갔지만 저는 안철수 가치를 그럼